시간에는 건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그 내리에는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상이 꽉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의사, 이 세상의 의사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 저 그리스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그리스 의사예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나올 때까지는 전부 이 의학이 무속이었습니다. 무속.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뭐 병 낫는 거는 전부 귀신 쫓아내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무당붙하고 병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결국 그런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뭔가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속을 떠나자 해서 히포크라테스의 말로 이 현대의학의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서 병에 걸렸구나. 이거를 이제 추구한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의사로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돈 안 받고 그렇게 해줘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일평생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은 낫을 수 없는 병이다. 이런 말을 초창기에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병을 낫겠다. 이게 이제 뉴스타트의 뭐예요? 첫걸음입니다. 뉴스타트 맨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제 음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운동도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을 마셔야 되구나. 그래서 점점 이 뉴스타트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전을 쭉 해 나가다가 맨 이제 뉴스타트가 충분히 성숙을 하면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신뢰에서 끝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인간은 그 신뢰, 무엇에 대한 신뢰? 진리에 대한 신뢰. 그럼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배운 진리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와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이 뉴스타트에 와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 현미밥이 좋다더라, 건강식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 진리를 위한
진리가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와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유전자들을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시키게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뉴스타트의 본체, 그 본질,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요게 진리예요. 요거를 모르고 뉴스타트 해봐야 뭐 결국 식이요법, 운동요법, 요법으로 빠져버려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것이 꺼진 우리 유전자들을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들을 복구시키는 근본적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결국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걸 몰라서 막 헤매는 거요. 홍삼이 좋냐, 산삼이 좋냐, 개똥쑥이 좋냐, 예? 온갖 걸 찾아 헤매는 거요. 뭐 빼놓고? 사랑, 생명 빼놓고. 예? 그래서 헤매다가 길을 잃고 결국은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병은 낫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확실한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어져 버리면, 이거 뭐, 사방팔방, 뭐, 헤매다가 볼 일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 곧 생명보다 좋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 확실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점점 히포크라테스도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가면서 맨 나중에 한 말이 뭐냐고 하면 나는 의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병은 잘 낫고 어떤 병은 난치병이고 즉 난치병이란 건 낫기 힘들고 또 어떤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인 줄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면 뭐냐? 아무리 내가 불치병이라고 알았던 병들도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내가 쉽게 낫는 병인 줄로 생각했지만은 안 낫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뭐가 중요하더라? 각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뜻의 생각에 반응. 그것을 그 당시 히포크라테스는 유전자라는 단어를 모르고 죽었지만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그 진실을 알고 죽은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건강식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래놓고 이런 말부터 하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음식이 어떤 특정한 병에 좋다 이런 사고방식이 뭐예요?
차이기 때문에 건강식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탁 해요? 이제야 나오는구나. 이제야 뭘 먹으면 낫는다는 말이 나오겠구나.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지. 저는 이거 가르쳐드리는 사람이지. 네. 그런 생각을 무슨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식이요법 사고방식. 식이요법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이 약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강의를 듣고 음식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음식은 결국 이 생명, 그렇죠? 이 생명이 유전자에 가장 잘 작용하게 하는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결론을 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건강식이라고 하면 이거는 별로 좋은 강의 제목이 아니고 건강한 식 생활 습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 건강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음식물이 있다면 어떤 음식물이 가장 좋은 음식물일까? 가장 우리의 유전자들이 생명에 잘 반응하도록 해주는 그런 음식물이 있다면 이제 우리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찾아야 돼요. 뭐를 먹으면 낫습니까?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지 말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자, 여기에 유전자가 있다면 여기에 생명, 생기, 그렇죠? 생기가 잘 작용해서 잘 작용해서 치유가 되게 합니다. 결국 치유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기 곧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들르리 역할, 기본 여건으로서 들르리 역할을 하는 것들이 햇빛, 운동, 음식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들르리로서 가장 훌륭한 들러리가 될 수 있는 음식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이 유전자를 항상 괴롭히는 물질이 있었죠. 잊어버렸어요? 네, 활성산소가 있었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매일매일 생산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가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유전자는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있고 또 복구되고 있습니다. 다 투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궁극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이 활성산소의 말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음식이 있다면 그게 최고다. 아시겠죠? 그게 최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물질이 생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 다시 봅시다. 그 물질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 제거 물질.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이 음식으로 안 먹어도 여러분 몸 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생산되는 물질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 SOD. 그렇죠. 자, 여기 미토콘드리아하고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당분을 태워오면 뭐가 생산되고 에너지가 생산되고 동시에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가 생산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 특히 간에서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면 이 활성산소를 이쪽으로 끌어와가지고 결국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서 활성산소는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활성산소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유전자들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계속 활성산소들이 와서 유전자를 때리면은 이게 잘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즉 SOD 역할을 해주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건강에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활성산소가 유전자에 와서 때리지 못하도록,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때려서 그런 변화를, 산소가 와서 변화시키는 변화를 뭐화라고 그런다? 산화라고. 그 산화작용을 방지해주는 물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항산화 물질 또는 산화 방지 물질. 이런 물질이야말로 가장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야. 우리가 음식으로서 먹을 수 있는 물질 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이다. 그러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찾아라.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음식을 찾으면 이 우리의 건강을 정말 지킬 수 있는데, 박사님. SOD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본래 SOD만 있으면 돼. 우리가 음식으로 항산화제를 먹을 필요 없어. 왜 SOD가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또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도 먹어야 됩니까? SOD가 생산되게 돼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놈의 유전자를 다 꺼버려? 맨날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고, 화내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얘들을 병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그런 음식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 SOD가 꺼지더라도 항산화 물질 공급을 잘 받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 속에다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항산화 물질보다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보다 여러분 건강에 더 중요한 물질은 없습니다. 자, 한국에 비타민C가 왕창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비타민C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약국에 가서 비타민C 찾는 사람들 줄을 잇고, 그 비타민C가 왜 그렇게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비타민C가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마늘이 좋다, 뭐가 좋다 했었죠? 그 다 들여다보면 결국 뭐게? 항산화 물질이 많다. 진짜 웃긴 거죠. 항산화 물질이 많다. 그런데 항산화 물질이 안 들어있는 음식은 없어? 항산화 물질이 안 들어있는 물질 음식이 있는데 그건 뭐게? 그거는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산화 물질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항상 활성산소의 공격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채식을 하지 않으면 유전자가 활성산소로부터 공격받는 그 공격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식하는 사람들이 암에 잘 걸려. 고기가 암 걸리게 한다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 때문에 암 걸린다가 아니다. 고기가 들어와서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건 틀린 얘기고, 고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어서 암에 잘 걸리는 거예요.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기한테 원수질 필요는 없어요. 고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먹은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먹고 뭐 받은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열 받는 사람들 잘못한 거지. 고기가 뭘 잘못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비타민 C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항산화 물질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있냐 보니까. 1000가지가 넘어. 세벨린기 항산화. 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자, 채식을 위주로 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요즘은 뭐 접시는 게 항산화 물질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활성산소로부터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잘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회복하기가 참 쉬운 상황에 그런 기본 여건을 갖추고 계시다 이거죠. 여기다가 뭐만 더 받으면? 생명만 더 받으면 이게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요거를 기억하시라. 그래서 딱 깨놓고 얘기하면 채식을 철저히 하면서 맨날 신경질 내는 사람하고 고기 먹으면서 뭐예요?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은 역시 고기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그런 거를 보고 맨날 신경질 내는 사람이 고기 먹어도 괜찮네.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라? 네, 내 뜻에, 네, 가슴 속 마음에. 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확고하게 잡히면 이 가끔 가다가 자 계란 한 개, 또는 조기구이 하나. 이 정도는 뭐예요? 처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에 이러한 그 생각이 확고히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더 나쁘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예. 활성산소가 막 더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히포크라테스의 말대로 결국은 뭐더라? 마음이더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그게 달렸더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혼자서 그나만 그렇지. 내가 그냥 이제 나가서 고기 광창 먹어야지. 뭐 마음만 잘 먹으면 된다며.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진리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시키. 절대 왜곡하지 마세요. 왜곡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 자기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잡신놈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쳐버려요. 자, 그래서 그 뭐 천 가지 이상의 활성산소, 항산화제 중에 비타민C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막 건강식 중에 최고의 우리의 최고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물질이 있다면 비타민 C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몸에 좋은 거는 어떤 음식이다?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몸에 좋은 거는. 그러니까, 싸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있는 것은 그 몸에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댕겨봐야 허수겁니다. 왜?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몸에 좋은 거는 비싸요. 우리 하나님 참 착하지? 그렇게 몸에 좋은 거는 아무나 못 먹고로 해놨네. 그런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한다면
사람들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놓을까? 구하기 쉽게, 흔하게, 그렇죠? 누구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놔야 그게 사랑이지. 별 볼 일 없는 거는 쉽게 구해가지고 싸게 해서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산삼 이런 거 막,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적어도 5천만 원 있어야 사.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잘못 믿으면 이거는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으면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는 그러한 신념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잡혀야만 그러면 몸에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흔해 빠지게 뭐요? 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음식 중에 있는 음식 속에 있는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물질로서 가장 최고로 좋은 물질이 비타민C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결론. 그러면 비타민C가 가장 건강에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놨겠소? 네. 경상도 말로 어떻게? 천지 빼까리로 해놔야지. 뭐하고 있노 그쪽에. 천지 빼까리로 해놓고 또 어떻게 해놔야 돼? 쇠 빌리게 해놔야 돼. 알겠죠? 쇠 빌리게. 네? 네. 와, 그래도 조용해, 오늘, 어저께. 네. 천지 빼까리로 이렇게 해야지. 네. 야, 전라도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허벌나게 해놔, 허벌나게. 네. 충청도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널브러지게. 제주도 말은 뭐라 카더라. 함경도 말이 궁금하네. 그래서, 몸에, 우리 몸에 진짜 좋은 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럼, 비타민C가 천지 백화리요. 그야말로 천지 백화리입니다. 여러분이, 설악산을 탁 보면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비타민C 덩어리를 보고 있어요. 설악산에는 나무, 소나무 잎사귀, 참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 나무 뿌리, 나무에 붙어있는 그리고 심지어 흙에서 올라오는 뭐요? 뭐 잡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비타민C 덩어리야. 그러니까, 염소도 비타민C 먹어야 되고, 네.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야말로, 쎄 빌리게 하는 거야. 다 먹어야 되니까. 다람쥐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 절대로, 비싼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장사꾼들의 속임수에 홀딱 넘어가 버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장사꾼이 뭐라 해? 처음으로 그 이런 게 있다. 아이고. 그럼 장사꾼이 뭐라 해? 근데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란. 돈만 쓰고, 쓸데없는 거 먹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야. 구하기 힘든 것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고 구하기 힘들게 해놓은 것들은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냥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너가 먹으라고 해 놓은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산 속에 보통 사람이 올라가서 캐기가 뭐예요? 힘든데 그게 한두 개씩 심어 놓은 거를 그걸 또 이 10만이 선생님들이 그 산이 얼마나 가팔라 그래가지고 심봤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야 이거는 백년근이다. 이거는 시가로 뭐예요? 1억 원이다. 그거를 1억을 주고 그걸 또 사먹는 사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사먹으면 어떻게 되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혈압 쫙 올라가고 못 먹어요. 미국 사람한테는 삶이 독입니다. 미국 사람한테 독이면 우리한테도 그 왜 그러냐? 그 삶 안에 카테콜라민이라는 그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무슨 물질인지 아시죠? 사람 흥분시키고 이런 거.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도 삶 안에 들어있는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삶이 받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이 막 오르고 혈압 오르고 그렇다. 아,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근데 삶이 안 받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삶이 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운이 없는 사람.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삶이나 좀 먹어볼까? 그러면 흥분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런 거지. 그래서, 며느리 생활을 힘들게 했어, 시어머니 밑에서. 그런데 드디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데 또 며느리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생활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활이 시작돼? 시어머니 생활이 시작돼. 며느리 때 받은 스트레스가 이제 끝나나 했더니 시어머니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아. 며느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좀 힘이 나게 해주는 그게 바로 뭐예요? 흥분시키는 거지. 그게 뭐 건강해? 그래서 건강한 사람 못 먹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스트레스 시달린 사람들은 저혈압이 됩니다. 근데 삶 먹으면 뭐예요? 혈압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몸에 좋다는 것들 다 이런 뉴들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제발 관심 가지지 마세요. 진짜 어떤 것들이 몸에 좋다면은, 제가 저 탁구대에 있는 저기다가 뭐를 하나 만들까? 가게를 하나 차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시간마다 수시로 저 가게에 있는 뭐요? 건강식품 선전하는. 아, 여러분, 이런 게 있는데 밥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강 강의란 건 전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여기 와야만 그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없는 것만 봐도 이 뉴스타트만이 믿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982년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제가 아주 공헌을 했어요. KBS TV 나와. 이상구 박사가 뭔가 이거 먹어봐라 이거 좋다 그런 상품을 건강식 상품을 선전하는 날이 오거든 그때는 등을 돌려도 좋다. 이 세상은 전부 돈이야. 돈 때문에 환자에게 별 좋지도 않은 거. 왜? 그걸 좋다고 많이 먹으면 그게 결국은 해로워져요. 그래서 하루에 뭐 세 번씩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연 성분. 요즘 그게 한물 가가지고 전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연 이 아연을 미국 말로 징크라고 합니다. 징크. 한때 이 징크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소위 광물질이에요. 미네랄이라는 미네랄 광물질이라는 그렇죠? 미네랄. 미네랄 중에 이제 아주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게르마늄 뭐 징크 이제 이런 게 있죠. 아, 이 징크가 면역력을 촉진시킨다. 여러분이 알기에 면역력을 촉진시키는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돼야 돼. 아시겠죠? 뉴스타트 그렇게 가르쳐 놔도 뭐 있나? 그럼 뭐가 있을까? 이게 없어져야 돼. 그저 입에서 뭐가 나오면 뉴스타트 한마디로서 완전히 결론이 나도록 돼야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안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막 다른 필요 없어. 뉴스타트만 있으면 돼. 생명만 있으면 돼. 이렇게 딱 돼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대개 이 아연 성분이 막 육식하고 막 이러면 부족해져요. 그 부족해진 사람한테 아연을 공급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가죠. 그러나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이제 또 마음속에서 뭐라고 그래? 그 어디서 사면 될까? 그렇게 사 먹어야 된다면 제가 가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면 이 음식 속에 필요한 아연 성분이 다 들어 있다 이거야. 그러니 내가 돈을 못 번다니까 아시겠죠? 즉 가게 하나 차려 놓으면 여러분 짭짤합니다. 10만 원짜리 팔면 4-5만 원 남는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왜 안 하냐? 그게 정말이 아니야. 진리가 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연 성분을 먹기 시작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제약회사에서 아연 알약을 막 만들기 시작한 거야.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왜 쑥 없어졌고. 이제 건강식품점 한쪽 구석에 하나 있어. 왜 그렇게 된 거야? 이야, 아연이 좋구나. 그러고 나가다가 이상한
이때까지 보지 못하던 이상한 빈혈 환자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빈혈증이 왔는데, 빈혈의 원인을 모르겠는 거라. 아무리 검사를. 그런 이상한 빈혈이, 빈혈 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혈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이 환자는 자꾸 늘어가는데, 원인을 모르는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뭐, 빈혈이면 철분을 먹여야 된다. 철분 먹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 빈혈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 드디어 발견한 게 뭐게? 그 빈혈 환자들 전원이 다 아연을 먹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도 못한 부작. 그래서 왜 아연을 먹는 사람이 왜 빈혈이 왔냐 보니까 아연하고 이 카파, 카파 이 구리 있어. 그래서 우리 몸에 구리 성분도 필요해요. 그 여러분이 지금 잡수는 염식 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놔서 왜 그게 이 성분들이 흙에 다 있다. 그런데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극미량.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미량. 미량만 필요하다 이게 아주 작은 양. 그런데 이 미량 원소들끼리 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어. 그래서 징크를 올리면 구리 흡수가 뭐예요? 줄어든다는 사실. 그래서 구리 부족 빈혈이야. 여기다가 이제 구리를 또 막 먹이면 또 어떻게 될까? 구리를 먹이니까 다른 미량 원소가 또 뭐예요? 줄어든다. 그 이게 보충해가지고는 안 돼. 결국은 어떻게 하니까 나 징크를 중단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위 몸에 좋다. 요즘 또 뭐 게르마늄 또 이거 나와가지고 뭐 게르마늄 뭐 팔찌 차 진짜 그런 거 보면 놀고 있네라는 말이 그냥. 그 돈 버는 사람들이요, 진짜 바보들이야. 생각이 없어, 그냥. 그 항암 치료받아서 계속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기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병원에 빨려 들어가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한 거지.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박사님, 그러면 만약 제 몸에 어떤 미량 원소가 부족하다. 미량 원소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이거는 검사를 굉장히 또 세밀한 검사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왜? 여러분이 이런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고 계시면 어떤 미량 원소가 부족하죠? 그러면 그 미량 원소가 뭔지 나는 알아 몰라. 나는 몰라요. 난 몰라. 그러면 어떻게 그 미량 원소를 보충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땡기게 되겠어. 땡기게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야. 그렇죠? 왜? 나는 몰라요. 병원의 의사도 몰라.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땡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제가 충청도 예산에 가서 건강센터를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사람이 이제 강의를 듣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그 예산에 가면 알토마도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도마도를 싫어한대. 1년에 도마도 뭐한몇개 멀뚱 말뚱 한대. 땡긴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자기가 처녀 때는 도마도 거의 안 먹었대. 이제 어떤 총각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대. 그래서 임신을 딱 하니까 갑자기 도마도가 막 땡기더래.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야, 내 닮았다. 이 남편은 도마도 체질이야. 도마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남편 유전자, 도마도 유전자를 타고난 아기가 들어서니 엄마의 입맛과 상관 없이 엄마의 입맛을 변화가 돼. 그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도마도가 확 땡겨.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각종 동물이 살고 있는데 이거 다 균형을 하나님이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중해 건너편 북쪽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공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 구라파의 공업지대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 쪽에 산성비가 막 내. 그러니까 물이 산성 빗물이 막 내. 근데 그래가지고 산성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토양 속에 녹아 있는 그 칼슘 성분이 다 녹아서 흘러가. 그러니까 이 기린들이 뭘 먹어요? 기린들 풀안 먹어요. 기린들 풀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가랭이를 있는 대로 다 벌려요. 그래서 풀 먹으려면 기린들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린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무 잎사귀들이야. 근데 거기에 칼슘, 인 성분이 풍부하면 좋은데 이게 풍부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렇게 되면 이 기린들이 뭐가 갑자기 땡기게? 칼슘 성분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뼈예요, 기린이. 세상에 나무 잎사귀 먹는 기린이 뼈를 먹어요. 뼈를. 그래서 이 기린들을 마취시켜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입맛을 조절해 주는데 입맛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하나님이 내 입맛을 조절을 잘할수 없는 경우는 내가 너무 맵고 얼큰하게 짜게 먹으면 싱거운 거는 안 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싱거운 거 먹으라 그래도 내가 먹어 안 먹어. 내가 내 입맛을 변질시켜 버렸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건강식을 한 일주일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입맛이 예민해집니다. 진짜
향도 좀, 그러니까 막 얼큰한 거 막, 진짜 막, 밖을 벌건 거 막, 요즘 젊은 애들 뭐, 벌건 떡볶이 막, 진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은은한 맛을 뭐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음식을 먹게 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줘도 그게 전혀 땡기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건강식을 하고 계시면 아주 그 음식 하나, 두부 맛도, 야 참, 맛이 좋다. 이제 맛을 뭐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고 맵게 먹으면, 그게 습관대로 먹으면, 짜고 매운 거 막, 맛만 알지. 아, 이게 참 향이 너무 좋다. 이런 거 몰라. 그래서 이 큰일입니다. 좀 젊을 때부터, 그렇게 얼큰한 거 좋아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검사를 해서 내가 징크가 얼마나 있는지, 구리가 얼마나 있는지, 뭐 게르마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먹으라 그런지를 뭐예요? 내가 알게 돼요. 느낌. 그 이름. 자, 또 보세요. 이것은 예,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죠. 원숭이입니다. 잔지바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인데, 이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자주 안 먹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데, 이것만 먹고 나면 이것들이 산 밑에 원주민 동네에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나무 속을 태워서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가리들을 찾으러 가서 찾으면 이렇게 먹어.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왜 이 잎사귀만 먹으면 저 숯을 저렇게 먹을까? 아무래도 숯이 필요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숯이 자기도 모르게 뭐요? 땡길 것이다. 그러면 이 잎사귀에 독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독이 진짜 있어. 그러니까 원숭이도 독이 있는 줄 모르고 땡기니까 먹고 독이 있으면 또 해독제 수치 들어가면 그 독을 흡착하니까 그럼 또 수치 땡겨.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뭘 먹고 뭘 고만 먹도록 원숭이도 돌보시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공중에 나는 뭐요? 새를 봐. 틀에 피는 백합화를 봐. 그거 내가 다 돌보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요? 그걸 못 믿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믿으면 손해야. 손해가 막심해.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잘못될 거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냥 옛날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식도 알고 보면 누가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식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식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